네, 안녕하십니까. 게임한 소드입니다. 자, 이번에는 레인보우 식 시즈 벨벳의 미드시즌 리인포스먼츠 업데이트 소식 날이죠. 정확하게 외국 시간으로는 3월 15일, 한국 시간으로는 3월 16일에 시작을 합니다. 3월 16일 새벽쯤에 시작을 하겠죠. 한국 오픈에서는 벨벳의 두 번째 미드시즌 리인포스먼츠이기 때문에 되게 뜻깊은 업데이트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플러스로 해서 벨벳의 프리뷰 때 말씀드렸듯이 이번 17 연도에서는 큰 틀이 있었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진행을 하겠다라고 말을 했던 그런 표가 있었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로 나오게 되는 업데이트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뜻깊은 업데이트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먼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미드시즌 리인포스먼트 최대 수혜자는 바로 글라즈입니다. 레드크로우 때에도 스페츠나츠였는데 이번에도 또 스페츠나츠라니까 약간 좀 스페츠나츠만 밀어주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글라즈 스코프 말고도 그 엘리트 정예 스킨의 트위치, 그리고 몇 가지 달라진 오퍼레이터의 능력들, 그리고 웨폰 밸런싱, 그리고 버그 픽스까지 이렇게 미드시즌 리인포스가 진행이 됩니다. 이번에 어떻게 바뀌었느냐 한다면은, 글라즈 같은 경우에는 기본 능력, 그러니까 원래 능력이었던 줌, 그 스코프를 이용해서 좀 더 멀리 볼 수 있던 능력에 열감지 스코프가 좀 더 추가가 되어가지고 능력을 발동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상대방을 본다면은 노란색으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글라즈의 가지에 신 연막탄을 이용해가지고 볼 수 있으며, 만약에 글라즈가 연막탄을 들지 않더라 하더라도 아군 카피탕의 파란색 연막을 통해가지고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수비팀이 독가스를 이용해가지고 오지 못하도록 하는데에도 그러니까 멀리서 그 연막을 뒤로 열 감지해가지고 뒤에 있는 적을 상대할 수도 있게 됐습니다. 이외에 이렇게 문구 같은 경우에는 미라와 타찬카와 같이 의미부여 같은 건데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넘어가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글라즈가 어떻게 열감지 스코프를 달게 되었느냐에 대해서 그 간단한 문구만 적혀져 있을 뿐이니까요. 약간 미라와 타찬카의 약간 연결고리가 있듯이 이 대원도 나중에 등장한다면은 글라즈의 능력과 뭔가가 있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해볼 뿐입니다. 여기서도 나오죠. 마찬가지로 카피타워의 스모크 그레네이드, 그리고 스모크의 이렇게 가스 독가스와 같이 이렇게도 연막 능력이 있는, 연막 능력인 특수 능력이도 뒤에 보인다고 합니다. 이렇게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 이후에 큰 틀 중에 하나였던 헬스 프로그래밍, 그 사이에서도 뭔가 좀 세분화되어가지고 테크니컬 테스트 서버가 이번에 첫 번째로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아마 테크니컬 테스트 서버 말고도 다음 업데이트 때에는 차차 하나씩 더 공개가 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이번 테크니컬 테스트 서버에서는 원스텝 매치메이킹을 한번 체험해 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매치메이킹 같은 경우에는 저번 벨벳의 프리뷰에서 등장했었던 매치메이킹 하는 도중에 대원의 스킨이라든지 부품이라든지 이런 거를 빼고 끼게 할 수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해가지고 상대방의 레벨과 아군의 레벨이 맞춰가지고 그런 식으로 레벨 단위, 실력 단위로 매치메이킹이 된다는 등 그런 식으로 매치메이킹을 한번 체험해 볼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테크니컬 테스트 서버 같은 경우에는 공개 테스트 서버로 알려져 있듯이 아마 이번 리인포스먼츠가 시작이 된다면은 바로 테크니컬 테스트 서버에 들어가셔서 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그리고 트위치 정의 스킨입니다. 벨벳이 할 때는 마찬가지로 지젠 룩의 스킨에 나왔었는데, 이번엔 또 지젠의 트위치 스킨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엘리트 스킨인 만큼 쇼크 드론이거나 아니면은 뭐 이외에 여러 무기들, 그리고 열쇠고리 같은 것도 다 나올 거고요. 기본적으로 룩과 트위치가 약간 좀 비슷비슷해 보이죠? 아마 이렇게 추측을 해볼건데, 현재 각자 하나씩만 나온 서마이트, 그리고 슬래치, 그리고 캅칸 같은 경우에도 이외에 여러 중복 스킨이 나온다면 이런 식으로 비슷비슷한 컨셉으로 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레인보우 식스 시즈 트위터에서 먼저 공개가 되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승리 포즈가 먼저 나왔었죠. 이때 드론이 빙글빙글 돌다가 드론을 밟고 팔짱을 끼는 모습입니다. 약간 룩과 비슷비슷해 보이죠? 룩 같은 경우에는 자기 능력에 앞서 있던 방탄판의 총알을 모두 훅훅 털어놓고 팔짱을 끼는 거랑 똑같이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트위치도 이렇게 비슷한 것처럼 보이면은 나중에 있을 캅칸
그러니까 캡콤 휴에 있을 뭐 퓨즈라든지 아니면 글라즈라든지 이런 것도 다 비슷비슷하게 나올 것 같고요. 뭐 쓸지도 비슷비슷해 보이고 뭐 나중에 뭐 대처라든지 아니면은 뭐 나오는 여러 대원들에 대해서도 일단 기본적으로 복장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무기 스킨이라든지 다 비슷비슷하게 나올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일단 정의 스킨은 여기까지만 보고요. 이제 뭐 여러 가지 수정된 것, 자잘 수정된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퍼레이터 수정입니다. 먼저 닭 오버힐이 120에서 140으로 늘어났습니다. 120에서 140으로 늘어난 거에 대해서 약간 생각을 해보자면은 그러니까 닭이 자기 스스로 자힐이 140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닭뿐만 아니라 아군 공격 그러니까 아군 수비팀 또는 적군 공격팀 그러니까 HP가 100인 상태에서 한 방을 쏘면 140이 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만큼 아마 그러니까 100인 상태에서 뭔가 돌격을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슈퍼플레이를 보여주게끔 하는 식으로 140으로 오버힐을 늘린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버그 스켈레톤 키 특수 능력이었던 벽을 부수거나 아니면은 상대방 근접에서 샷건으로 없앨 수 있는 스켈레톤 키 같은 경우에는 탄창이 하나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부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할 수 있겠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벽 말고도 슬래치라든지 아니면 접자포격에 의해서 부을 수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슬래치 같은 경우는 위아래가 잘 안 부서지고요. 그러니까 앞에 보이는 벽만 부을 수 있게 된 점 그리고 접자 포격 같은 경우에는 두 개밖에 못 쓰죠. 좀 아깝긴 하긴 하. 그러니까 아깝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버그 좀 더 스켈레톤 키가 늘어났다는 것은 좀 더 의의를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개발팀 쪽이 그 벽을 위아래로 쏘고 할 때 좀 더 많은 벽을 뚫어가지고 그 어디가 어디 위치인지 알게끔 그 어디에서 어디 위치를 쏘면은 좀 더 편하게 쏠 수 있게끔 보여주지 않은가 싶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즉 아마 좀 더 전략적으로 위아래를 부숴가지고 밑에 있는 적, 위에 있는 적을 죽이라는 것 같네요. 그 다음으로 웨펀 밸런싱입니다. 레드 달 리플렉 사이트, 홀로 사이트의 조준점이 좀 더 작아졌습니다. 홀로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작았던 반면에 좀 더 작아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 리플렉 사이트 레드 달 같은 경우에는 원래 작아졌어야 하는데 이제 작아졌다고 볼 수 있겠죠. 레드 달이나 리플렉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을 부술 때 아니면 상대방을 좀 멀리서 잡을 때 그러니까 상대 머리보다 조준점이 훨씬 더 컸기 때문에 CST보다 훨씬 더 조준점이 컸기 때문에 약간 힘들었던 점 그거를 좀 더 완화시켰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거 이후에 DMR 같은 경우에는 마우스 하드웨어 내장에 있는 매크로라든지 아니면은 이외 외부 프로그램의 매크로 연사 속도를 좀 더 빠르게 해주는 그러니까 그거를 좀 더 막기 위해서 이렇게 DMR의 연사 속도를 좀 더 줄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연사 속도를 줄인 거는 제 생각으로는 그러니까 최대 속도를 줄인 거지 그러니까 DMR을 일반 손으로 쐈을 때 크기는 그러니까 더 이상 뭐 바뀌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거죠. 하드웨어에서 0.1초 동안 5번 쏘게끔 하드웨어에서 0.1초 동안 10번 쏘게끔 한 초당 10번 쏘게끔 그런 식으로 매크로를 해놓으면은 그러니까 이번에 리미트를 걸어놨으니까 초당 뭐 5번밖에 못 쏜다 이런 식으로밖에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겠습니다. 한마디로 리미트 제한인 거죠. 그러니까 발사 속도에 제한을 두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한 발 한 발당에 그러니까 띄엄띄엄을 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 발을 쐈을 때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최종 연사 속도를 줄인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에코의 F5 SD2 같은 경우에는 라이플이죠. 소음기가 기본적으로 달려있는 라이플의 미드레인지 그러니까 데미지를 좀 더 늘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니까 중간 단위부터 좀 더 늘어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니까 한마디로 원래 소음기 같은 경우에는 거리가 멀면 멀수록 훨씬 더 데미지가 떨어지죠. 그니까 10m, 그니까 1m 간격으로 만약에 10씩 떨어진다고 생각한다면은 이번 패치에서는 마이너스 50씩만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니까 즉, 최대 데미지는 늘진 않았고 그냥 그니까 상대가 멀리 있을수록 데미지가 좀 더 덜 박혔지만 이번에는 좀 더 준수하게 상대 머리에 아니면 상대 허벅지라든지 상대 몸에 박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 말은 즉슨 에코도 창문을 깨고 스펀키를 할 수 있게끔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외에 서마이트 같은 경우에는 반동 제어가 좀 더 쉬워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동 제어가 좀 더 어려웠던 거를 완화시켜가지고 좀 더 쉽게 바뀌었다고 하고요. 그 카베라 류종 같은 경우에는 그 권총이죠. 그 데미지가 99인 권총 같은 경우에는 상대가 멀면 멀수록 데미지가 좀 더 떨어져서 반면에 이번에는 그거를 좀 더 완화시켰다고 합니다. 에코랑 비슷하죠. 상대방이 만약에 그러니까 10m 거리에 있으면은 뭐 권총의 데미지가 반토막이 늘어났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되었던 거를 그러니까 좀 더 10m였던 거를 70으로 늘어나게 해가지고 좀 더
그러니까 카베라 특수 능력을 쓰지 않고 공격을 해도 데미지가 제대로 박히게끔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칼 같은 경우에는 C7이 라이플이죠. SMG가 아닙니다. 라이플 같은 경우에는 약간 반동이 좀 더 늘어났다고 볼 수 있겠고, 카피타우의 파라 308 같은 경우는 라이플이죠. 그러니까 반동을 좀 더 완화시켰다, 반동을 좀 더 줄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DMR을 쓰고 있는 비비 벅, 그리고 뭐 트위치라든지 이런 거 DMR류의 총 같은 경우에는 최대 발사 속도가 좀 더 느려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 에코 카베르 같은 경우에는 거리가 멀멀멀수록, 상대를 쏘는 거리가 멀멀멀수록 데미지가 줄었던 거를 좀 더 늘렸다라고 볼 수 있겠고, 서마이트 같은 경우에는 반동 제어가 좀 더 쉬워졌다, 자칼 같은 경우에는 반동 제어가 좀 더 어려워졌다, 카피탄 같은 경우에는 반동이 좀 더 없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외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볼 필요가 없고요. 나머지 밑에 오퍼레이터 좀 보자면은 쉴드 오퍼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폭파 데미지를 막을 수 없었던 거를 좀 더 줄였다라고 볼 수 있겠고, 충격 수류탄도 아마 속하지 않을까 싶어요. 블리츠 같은 경우에는 원래 플래시를 쏘고 나서 2초 동안 바로 쏠 수 있었던 반면에, 그러니까 원래 그러니까 버그 같은 경우에는 플래시를 쏘고 나서 2초 동안 블리츠가 그러니까 쏠 수 없었던 반면에, 그러니까 무기를 사용할 수 없었던 반면에, 이번에는 플래시를 쏘고 나서 바로 권총을 쏠 수 있게끔 바뀌었다고 합니다. 네. 프로스트 같은 경우에는 되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프로스트가 창문 밑에 함정을 설치 못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창문 밑에 함정을 설치 못하던 거를 수정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창문 밑에 다시 또 트랩을 놓을 수 있게 바뀌었다라고 합니다. 네, 그런 식으로. 이외에 에코 미라 슬래치 몽탄 같은 경우에도 있지만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막 중요한 건 아니고요. 네. 이외에 레벨 디자인 같은 경우는 바틀렛 대학이라든지 클럽하우스 뱅크 정도만 수정이 되었고, 아쉽게도 별장 맵 같은 경우에는 아직 수정이 안 된 걸로 보입니다. 별장 맵 같은 경우에는 2층 벽난로 있는 침대방, 그러니까 그쪽에 벽난로 밑에다가 구멍을 뚫으면은 그러니까 벽난로를 통해가지고 밖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밖이 어디로 통하냐면은 별장 1층 주방 앞에 있는 그 전시실이라고 해야 되나요? 박물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쪽 트랩도어에 있는 창문에 보시면 그쪽 밖을 쏠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은 버그성이 짙은 그런 벽돌이긴 하지만, 그거를 아마 이번에 수정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수정은 되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근데 어찌됐든 이렇게 위드시즈 리인포스먼츠 프리뷰 한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뭐 말씀드리면은 뭐 글라즈 버프 이외에도 뭐 트위치 버프 이외에 뭐 자잘한 총기 뭐 버프 아니면은 총기 반동이 늘어났다 라는 걸로 볼 수 있겠고, 뭐 최대 수혜자는 글라즈겠죠. 이외에 뭐 두 번째로 꼽자면은 카베이라, 세 번째로 꼽자면은 뭐 닭이나 서마이트 정도가 되겠죠. 네, 어찌됐든 여기까지 미티즈 리인포스먼츠 벨벳 쉘 프리뷰 한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급하게 말씀드리기도 했고요. 네. 16일날 제가 따로 영상 찍어가지고 세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